필리핀에서 열린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도와 북측 대표단 등 참가자들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만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며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노예 피해 치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필리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와 북측 대표단을 비롯해 필리핀, 일본, 중국, 호주, 태국, 프랑스, 카자흐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26일 진행된 본 행사에서 경기도는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과 북,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종혁 부위원장은 일본 아베 정부의 보복성 수출 제재 조치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순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복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것은 과거 죄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일본인들 속에서 과거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향수를 자극하여 남과 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 번영을 위한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 인사들은 자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황족인 나시모토 다카오, 나시모토 노미야 재단 이사장은 역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일본 정부는 피해를 본 국가와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인 한반도에 평화 구축의 기운이 진전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 대회가 그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1개국 참가자들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일본을 강력 규탄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